남들보다 작은 체구의 득점왕 소년, 축구 천재라 불렸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늘 거짓말처럼 승리가 따라다녔다. 그 선수가 있는 팀은 항상 우승이 가능했고 우승을 했고 탁 나와서 한마디 하잖아요. 전반전만 버텨. 후반전은 내가 때려놓을 테니까. 그런 거 분위기를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막 앞서 나가고 이러는 거 이런 것도 좀 있죠. 그라운드에서는 이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나친 승부욕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죠. 환희의 순간도 절망의 시간도 어머니는 모두 모아놓았습니다. 대충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축구 천재. 기대와 관심이 컸던 만큼 돌아오는 비난도 컸습니다. 그라운드의 악동, 시대의 풍우나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됐죠. 제가 365일 중에 300일 정도를 모자 쓰고 다녔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자꾸 이제 세상과 좀 등지게 되고 세상과 약간 피하게 되고 사람 많은 데를 자꾸 피하게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되게 싫고. 오빠는 조금 해가 질 무렵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눈을 가리든지 입을 가리든지 해요. 둘 중에 하나를 꼭 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저 입모양으로도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얘기가 아닐 거라고 직감을 하고 먼저 시선을 회피하든지 거기를 가지를 않아요. 아, 정말 힘들겠구나, 이 사람은. 구단과 갈등을 빚고 국내 리그 어디서도 뛸 수 없었던 시기. 축구선수로서 가장 초라한 모습일 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를 만나고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죠. 자기가 여태까지 한동안 못해왔던 거를 하면서 오빠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네. 자기 스스로도 그러면서 나 다시 좀 축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오빠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다시 자기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든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되게 절실하게 그 사제하러 다니고 막 알아보러 다니고 막 이랬던.